아이돌계 만능 엔터테이너 엠블랙의 이준, 티아라의 주연이 애니메이션 로미오와 줄리엣을 위해 입을 맞췄습니다. 그 유쾌한 현장 함께 가시죠. 엠넷 아이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. 티아라 주연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엠블랙의 이준입니다. 안녕하세요. 이 시대의 섹시 최고 개그우먼 정주리입니다. 반갑습니다. 영화 미국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에 저희가 더빙을 하게 됐습니다. 네. 로미오고 줄리엣입니다. 저는 사람이 아니네요. 3D 애니메이션 로미오와 줄리엣은 원수지간인 3등신 인형의 두 집안에서 태어난 로미오와 줄리엣이 사랑에 빠지면서 벌어지는 두 집안 간의 피할 수 없는 전쟁을 담고 있는데요. 더빙을 하신 거는 두 분은 처음이라고 들었거든요. 네. 처음이에요? 네. 제가 선배네요. 목소리만 나오잖아요. 네. 그러니까 목소리로 모든 감정을 표현해야 돼요. 네. 줄리엣 뭐 대사 뭐 있어요? 로미오. 로미오. 잘한다 진짜. 너무 잘. 귀 쏙쏙 박히잖아요. 좀 밀리면 안 돼요? 밀리면 안 돼. 너무요. 플레이했던 거 있죠? 예. 지난 7일 본격적인 목소리 녹음이 있었습니다. 그럴까? 고마워. 온실이 근사하지? 야 진짜 못 알아봐. 잠시만요. 어딘지 모르게 어색한 두 사람. 아 나 이거 안 맞냐? 아, 미안해요. 아, 나 진짜 미치겠네. 아, 한 번만 더 하면 다 잘 수 있을 것 같아. 호흡들은 잘 맞아요? 굉장히 잘 맞습니다. 입 좀 맞춰주세요. 미안해요. 아, 나 진짜 굉장히 잘 맞습니다. 굉장히 잘 맞죠. 사실 이준 씨는 정말 우리 모두하고 다 호흡을 맞춰보셨잖아요. 가장 호흡을 잘 맞는 사람이 누구예요? 세 명 모두와 호흡을 맞춰봤던 이준. 과연 그가 꼽는 최고의 파트너는? 다음 달에 용돈 5만 원 줄게. 정준이 누나 택해드렸습니다. 지연까지도 나한테 안 되네. 지연. 화보 촬영도 있었는데요. 슬슬 장난기가 발동한 이준. 왜 냄새 나는데? 이번엔 무슨 일일까요? 포샵으로 골 크기만. 야 내가 왔다 장난 아니야. 네가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돼? 대기인으로 가서 합쳐. 와 이거 아니다 진짜. 괜찮다 괜찮다. 야 장난 아니야. 야 내 다섯 배는 크다. 야 아니 나 야 뭐 니가 야 일반 사람 입장에서 봐봐 깜짝 놀라니까. 의외의 모습이죠. 못났어 또. 로미오와 줄리엣 슈렉 감독인가? 엘튼 존의 음악이 만났습니다. 그리고 저희 셋이 만났습니다. 극장에서 곧 만나뵐게요. 로미오 줄리엣 사랑해주세요. 사랑해주세요. 뛰어난 연출력과 엘튼 존의 음악, 그리고 이준, 지연, 정준의 개성 만점 목소리까지 그야말로 어메이징한 영화 로미오와 줄리엣 많이